윤석열 전 총장은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근데 더 확인할 것은 인터뷰 기사가 기재되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왜 삭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 유출이 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후쿠시마는 원전 도심이 녹아내려 수소로 원전이 폭파되고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 원전 상고 7등급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된 사건입니다. 오염이 심각해서 토양과 바위마저 긁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 복구 비용이 천문학적 예산에 달한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요?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너무 위험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